지금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주요 내빈들과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당하다, 정의는 살아있다, 횃불을 밝혀라, 동방에 빛들아. 대구의 학생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외친 228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뿌리로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념식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진유한입니다. 꽁꽁 얼었던 땅에서 씨앗이 움터 싹을 틔우듯이 228 민주운동에 함께한 그들이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마침내 대한민국 민주의 꽃이 활짝 피어난 오늘입니다. 지금부터 제62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늘 애국가는 대구 지역 고등학생 대표와 함께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 및 민주운동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정과 부패, 강압으로 민주주의가 억압된 거대한 절벽 같았던 시대에 가장 먼저 저항하고 나선 것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습니다. 2.28 민주운동은 민족의 소망을 밝히는 정의의 횃불이 되어 대구에서, 대전에서, 마산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대구 학생들이 민주의 새 역사를 연 그날로 돌아가 2.28 민주운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영상, 그들이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를 보신 후 이어서 2.28 민주운동의 시작부터 활짝 꽃피워 대한민국 민주의 역사를 연 그날의 희생과 헌신을 그린 첫 번째 기념 공연, 민주의 봄을 보다가 차례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념 공연은 대구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실험적인 무대로 수창 청춘맨션과 함께 만든 창작 공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가. 이야, 언니 성공했네. 강혁씨가 다르긴 다르다. 바로 집에 갈 건 아니지? 집에 가야지. 놀이공원. 놀이공원 가자. 아니 아니야. 납작만두. 아니다. 찜갈비부터 먹고, 그리고 옥수수빵. 그리고 야식으로는 막창. 좀 적당히. 난 집에 가서 잘 거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알았어. 납작만두랑 놀이공원.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콜. 오케이. 가자 놀이공원으로. 아 잠깐만. 납작만두 먼저 먹을까? 아 놀이공원? 걱정. 아 언니 같이 가. 들어오세요. 전시회 같은 거 하는 데 아니야? 가보자. 우와, 언니 옛날 벽 본가 봐. 트집 마라 건설이다. 협잡 선거 밀리치자. 대통령 선거 벽보 아니야? 저거 1960년대 벽보 같은데? 곧 선거잖아. 언니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거야? 내 선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자. 아, 언니 나 안에 뭐 있는지 진짜 궁금해. 그만. 빨리 네가 먹고 싶다는 거나 먹고 좀 쉬자. 가보자. 우와, 사람들이 되게 많다. 아까 선거 벽보 있었잖아. 선거 유세하는 거 아니야?
바늘 땅 쪽으로 오긴 했는데. 저기요, 여기가 바늘 땅 내 거리가 맞나요?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인가? 저는 고등학생이고 언니는 대학생이에요. 아,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면 이번 주 일요일에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 오빠, 일요일에 등교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면 박사. 장면 박사 유세장에 못 모이게 하려고 대구에 있는 고등학생들 싹 다 뭐 영화나 보게 하고 토끼 사냥이나 시키고 뭐 학급 미워하다 보다 온갖 치졸한 이유 다 갖다 대면서 학교에 잡아준다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들었어? 근데? 말도 안 돼. 일요일에 학교 가는 것도 그렇지만 토끼 사냥이 뭐예요? 토끼 사냥이. 그렇게 강제로 학교에 등교시키는 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자유를 주장하기 때문이야. 권리랑 자유를 주장한다고 잡혀간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게 용납이 된다고요? 안타깝지만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이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를 일삼는 권력의 손아귀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를 이 땅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더 크게 외치고 한 마음으로 더 큰 뜻을 모아서 저들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정확히 일깨워줘야지.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곳은 대구 둘공원의 한가운데 있는 그 228 민주운동 기념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분은 4.19 혁명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4.19 혁명이 바로 이곳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내 고등학생들이 정권의 부정에 맞서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그것이 마산 대전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바로 피해 화요일 4.19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구 시내 8개 고등학교 학생 2천여 명이 강제 등교일인 28일 이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운동입니다. 그럼 이게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228 민주운동 기념탑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님들께서 소중히 여겼던 자유와 민주 정의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탑입니다. 특히 그들이 힘차게 밀어올렸던 꽃줄기 끝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탑입니다. 그들이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꽃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인류 역사에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오늘은 내일의 삶을 위해, 투쟁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다. 큰 꿈을 안고 자라나가는 우리는 순결한 이성으로서 우리의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걸기를 화려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처부수기 위해서는 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이러한 행위는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빛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그날 우리 학생들이 목청껏 외쳤던 결의문처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결기와 각오가 느껴지는 공연이었습니다. 수창 청춘맨션 청년예술가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28 민주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228 민주운동 62주년입니다. 지난 2018년에 228 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당시에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228 기념사업회와 함께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28의 여러 주역님들이 가져온 많은 서명 용지를 봤을 때 정말 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마침내 대한민국의 역사의 힘과 바로 28을 했던 청년 학생들의 그 의지가 마침내 이렇게 역사의 날로 거듭 태어난 것을 다시 한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228 민주운동은 불의와 독재에 한가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첫발을 디딘 이곳 대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깁니다. 오랜 세월 민주 유공자들의 행적을 간직하고 기려온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960년 2월 28일 대구 경북의 학생들이 부패한 자유당의 독재에 한가하여 민주와 정의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경북고등학교, 대구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여자고등학교, 대구농업고등학교, 대구상업고등학교, 대구공업고등학교 등 8개 고등학생 약 2천여 명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치 말고 일어서라. 학생들은 부정한 권력의 총칼에 피를 흘리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은 거리로 나선 학생들을 보호하고 응원했습니다. 서슬퍼런 독재에 움츠렸던 대구 지역의 언론도 학생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전 국민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 불꽃은 대전의 38 민주화의구와 마산의 3.15 민주화의구로 퍼졌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장막에 타올라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대구의 학생들은 칠흑 같은 독재의 어둠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꽃줄기를 힘껏 밀어올린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밀어올린 그 꽃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손들이 오늘 이렇게 자랑스러운 민주주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62년 전 자유와 민주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학생과 시민들은 이제 우리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이웃이자 친구입니다. 다시 한번 자랑스러운 228 민주운동의 주역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옳은 일에는 앞장서며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대구 경북의 시민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뿌리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이곳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내신 곳이 바로 이 대구 경북이란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계획했던 혁신 유림의 기계와 국권 회복을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항일의병운동,
애국개몽운동, 항일무장투쟁의 바로 그 정신이 대구 경북에는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1차 전 재산을 팔아 일가족을 이끌고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셨던 임시정부의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님, 안동의 혁신유림으로 협동학교를 설립하고 서로군정서 참모장으로 무장독립운동을 이끄셨던 만주벌의 호랑이 일송 김동산 선생님, 이분들이 바로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아니겠습니까? 정부는 이 빛나는 유산을 지키기 위해 2017년에 국제보상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했고 신암섬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18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고자 힘을 쏟아왔습니다. 62년 전 이곳 달구벌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의로운 외침 하나하나가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세대에게 흔들리지 않을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경북의 시도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 19와 맞서 싸운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워주셨듯이 지금의 위기와 도전도 뜨거운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협력과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게 되면 반드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을 위해 헌신한 228 민주운동, 민주운동 유공자와 대구 경북의 시도민 그리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꽃줄기를 힘껏 밀어 올렸기에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 우리가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한 선배들의 희생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념 공연이 있겠습니다. 흰수염 고래입니다. 흰수염 고래는 지구상 존재했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천적이 없을 만큼 크고 힘이 세지만 다른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하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흰수염 고래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을 자유롭게 헤엄쳐갈 수 있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곡입니다. 가수 바다님의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너 가는 길이
찾지마 이제 울지마 웃어봐 네,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바다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28 찬가를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62주년 2.8 민주운동 기념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